자, 그러면 이제 작품 얘기 한번 가볼게요. 두 분 뭐 작품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각자 딱 오연수의 인생작 하나, 이혜영의 인생작 하나. 너무 많아서. 그지, 뭐 많지만 연수 누나부터. 일단 그래도 제 첫 작품이니까 데뷔작 춤추는 가야코를 제일 기억에 남고, 이게 좀 연기가 뭔지 조금 알 때 한 거는 달콤한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동욱 씨랑 같이 한 드라마. 이동욱? 네. 아니, 근데 사전 인터뷰에서 아 최근에 본 가야금만 탈 사람 가야금로 밤낮으로 가야금만 탈 사람은 요즘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언제 날 가르쳤나? 아, 창피. 야, 그래도 명색이 지도 교수인데 안다고 했다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 보석이 형 젊은 거 봐. 어, 이뻐. 오! 생겼다고요. 너무 이쁘다. 와! 어머. 저 복근. 동욱이다. 와, 동욱이 형. 날 일본 뿐인 줄 알고. 언제부터 날 보고 따라온 건지. 뭐? 사랑해요. 행복해. 저게 몇 년도예요? 하지 마요. 2006년. 2006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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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때 지창이 형한테 맞아서 도깨비가 됐다고? 아, 남길. 어, 남길이 형. 아, 손지창 씨 진짜 힘들었겠다, 그동안. 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여자 남들하고. 한두 개가 아니네. 여자 남들하고 다 있어. 근데, 아니, 왜냐면 연수 씨도 드라마 섭외 올 때 출연 조건에 뭐 저런 신이 없으면 난 하지 않겠다. 그지. 근데 진짜 대본을 직접 쓰신다고요, 직접? 아, 예, 아니요. 작가님하고 같이 MT 가서 훈련을 얘기하고. 어머, 작가 언니, 여기서는 애정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걸 전혀 작가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못해요. 근데 중간에 누가 들어온다. 누가 왜 들어와요? 왜 들어와요? 아, 미안해요, 연수 씨. 대본을 다시 쓸게요. 그런 걸 요구 못해요, 저는 진짜로. 써준 대로만. 아유, 절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두 분이 하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하는. 한번 웃고 그냥 돼요, 잊으시면 돼요. 아니, 근데 저... 같은 연기자라서 뭐 애정신 있고 그래도 지창이 형 그냥. 이러니까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요? 아니 동욱이 맞았다 그러더라고. 아, 왜 이래요? 많이 맞았구나. 아니 그래서 그래서 도깨비 됐잖아. 맞아가지고 도깨비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안 봐요 일단은. 주변에서 아 니나 네 와이프 그런 거 찍던데 너 괜찮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있어. 그런 걸 물어보면 기분이 나쁜가 봐요. 그죠. 주변 사람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나는 만약에 그러면은. 아니 연기를 하는 건데 맞아, 누가 형 형수님한테 누가 뭐 제가 형수님 동엽이 형 SNL에서 막 다른 막 여자 막 게스트들이랑 막 포옹하고 막 뽀뽀하는데 기분 안 나쁘세요? 그럼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도 우리 남편은 연기로 그러는 건데 희철 씨는 실제로 그렇잖아. 근데 그 대본 동엽이 형이 쓰신데. 처벌하려고. 아 근데 본인이 찍은 거 말고 최근에 본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하고 싶었던 작품이 있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재밌게 정말 어떤 걸 재밌게 대사 하나하나 귀 기울여서 들었던 작품이 있는데 궁금해. 나의 아저씨를 너무 잠깐만 근데 진짜 좋아했거든요. 죄송한데 아이유 역할을 하면 전혀 언감생심 제가 그런 성균형이 더 동생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너무 못됐다. 그건 진짜 전혀 아니고 그 드라마 자체가 작가 선생님이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정말 대사 한 줄 한 줄을 제가 좀 너무 잘 쓰셔가지고 예 그런 거 보면은 작품을 하고 싶고 예 그런 거. 인생 술집은 같이 이렇게 술 드시잖아요 방송에서 혼술하면서 같이 먹는 느낌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쫙. 짠합시다. 네. 섹시를 위하여? 섹시를 위하여! 섹시한 인생을! 누나 물론 원샷이겠죠? 반샷 안 돼요? 반샷 안 돼요? 이건 억지로 만든 애기잖아. 오프코스? 오프코스? 언제까지 이렇게 춤을 추게 할 거야? 라인 나우? 라인 나우? 너는 만든 티가 나고 혜영 씨는 그냥 나온다. 스무스하게. 이제 연애대작 넘어가 볼까요? 밑에 네. 보면은 칠판이랑 이 분필이랑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술을 얘 눈이 안 보여갖고 아니 눈이 아니야 이거 무슨 이렇게 네. 노안이 와가지고 우리 나이면 다 노안 와. 근데 아까 불쌍하게 야 너 내 차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얼굴 좀 봐라 했더니 아 봐봤자 안 보여.
누르면 돼. 엮어줘, 엮어줘.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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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빨간색? 어, 빨간색이었네. 지우개가 아니라. 아, 사연색 있을 텐데? 아, 이거. 지우개인 줄 알았어. 지우개인 줄 알았어. 두 분은 계속 안 취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 저희가 봤을 때 많이 취한 게 원래 이래 원래. 그냥 아니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취한 게 아니라. 네. 안 보여. 그러니까 아, 나 진짜 안 보여. 잘 안 보여. 리찬 씨, 리찬 씨. 나올 때 초방에 맞아요. 연애하는 거 내가 봤다. 연애하는 거 내가 봤다. 더? 자, 최고 그거 진짜 옛날인데? 몇 살 때쯤 23살. 23살? 저 슈퍼주니어 하기 전에. 그때 내가 가고 있는데 얼굴이 하얘가지고 이쁘잖아요. 어? 걔네 근데 갑자기 여자가 머리핀이 이쁜 여자애가 이렇게 있는 거였어. 내가 봤을 때 뭔가 막 여자한테 설명하고 있었고 여자는 약간 빼진 듯한 느낌. 어머. 오빠 믿어. 진짜라니까. 키스한번 하자. 어? 쳐다봤어요. 제 얼굴을 가리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 어머니, 어머니. 쳐다봤어요. 아,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랑 키스하냐? 길거리에서? 야. 어? 나쁜 놈아.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키스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뭔가 끄적끄적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급해 하더라고요. 느꼈나 보다. 그러니까 난지 모르는데 누가 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내가 그때 느끼는 거는 쟤도 되게 사랑하고 연애할 나이인데 안타깝다. 이렇게 누가 보고 있다고 해서 막 숨어야 되는 제 인생도 참 우리 인생과 뭐가 이렇게 다를까. 당연히 여러 명 만나야죠. 어떻게 한 명만 누나 여러 명 안 생각해라. 누나 한 명이랑 있었어요. 아니 아니요 그렇게 여러 명 만나고 연애도 나이가 하고 몇인데. 연애도 아니, 하고 그래야지 아들 갖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들어보라고. 사실 젊은 청춘이 사랑할 수 있고 당연히 좋아하는 감정으로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돌, 특히 소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돌은 어떤 자기 직업에서 다 어느 정도 책임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거는 확실한데 사실 저 데뷔하자마자 지창이 형이 한번 저 눈 감아준 사건이 있어요. 웬 지창이 형이 그때 그 치킨 행사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지창이 형 와서 안녕하세요 형님. 어제 잘 들어갔어? 그래서 예? 그랬더니 뭐야? 어제 나이트에서 아주 화려하게 놀았던데?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땐 데뷔 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나이트 간 거. 아, 근데 너무 쫄 필요 없죠. 가만 있어봐. 그럼 너도 갔다 온 거지 않냐? 근데 지창이 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도 그걸 파악해서 어?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말을 막아버리시네요. 내 지인이 널 봤대. 진짜 형이 지창이 머리 좋아. 머리 좋아. 제가 아니 에이 이런 내가 먼저 쳤어야 되는데 근데 지창이 형 그래서 저 완전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뭐가 죄송해? 근데 몰라 너가 쓰니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랬더니 때는 무조건 죄송하다. 그랬더니 지창이 형이 평생 이렇게 잘 놀면 돼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그때부터 저 지창이 형이랑 엄청 친해진 거거든요. 그래 근데 옛날에는 그냥 죄송합니다. 맞아 나도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사실 내가 죄송한 게 아닌데 근데 그때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죄송할 게 아닌데 그때는 그냥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경찰 가려면 잘못하진 않는데 막 도망가는 거랑 똑같아. 왜 이렇게 도망갔는지 몰라. 맞아. 옛날엔 그랬어 진짜. 옛날에 그랬어. 근데 지금도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연수 씨는 여러 번 만났다 헤어질 수 있는 거지. 많이 만나요. 들어. 왜냐면 본인은 했는데, 첫사랑이 지금까지거든. 그러니까 대리만족이라도 해야 되니까 제발 좀. 제발 좀 만나요. 연수 누나 거 쓴 거 칠판에 쓴 거 사랑으로 사나요? 그냥 그 남편이랑 연애까지 26년이니까 사랑으로 살면 아까 매 두근두근 하면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래 못 산다고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만 살 수는 없다. 없죠. 나는 완전 공감. 세상은 정 들고 그냥 저희 남편이 저는 친구 같고. 아빠 같고 애인 같고 그냥 그래요. 그냥 동반자. 근데 원래 남자들이 저렇게 얘기하면은 아내들이 조금 서운해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내가 먼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참 멋있어. 멋있어. 왜냐면은 연습 멋있어요. 저게 미운 정, 고운 정 그 모든 게 다
같이 함께했던 그런 세월 뭐 이런 것들이 난 되게 이제 오빠가 없 이제 오빠라고 아직도 오빠라고 불러요. 16년이 됐는데도 예 네, 약간 뭐 어디 해외 가거나 뭐 이러면 떨어져 있거나 시간 있으면 좀 불안한 느낌. 같이 항상 했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랑해 뭐 이런 건 말 안 하지만 서로에 대한 그런 느낌. 사랑해보다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내 편, 누군가가 있다라는 네, 그게 있어요. 굉장히 네, 사실은 네, 크게 네. 위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남자가 볼 때는 지금 첫사랑과 결혼을 하고 너무 일찍 만나서 너무 오래 연애하고 너무 오래 함께 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라면 이라는 가정은 마음속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참으셨어 지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 수가 있어. 네.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죠. 아, 나 너무 일찍 결혼했나 뭐. 아, 너무 한 남자만 만나서 결혼했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건 후회했다는 것보다는 100%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배우자라도 그 전에 만난 비교 대상은 없지만 지금은 그냥 너무 편하고 애기아빠가 친구 같고 그냥 내 편인 같아요. 그냥 연수야. 아이고 이 바보야. 나는 지금 신랑이 딱 연수가 말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거든요. 고생도 안 하고 만났는데. 어, 그게 그러니까 불만이라고 말하라게. 아니 뭐 나는 약간 좀 그게 아니 불만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만날 걸 뭐 이런 아니, 그래 생각은 하지. 그래봤자 내가 서초 수수께끼 이 남자고 다 거기서 거기야. 어차피 뭐 다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그렇게 그런 나는 지창이 오빠 같이. 아, 뭐 편안하고 친구 같고 오빠 같고 이런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난 지금까지 그렇죠, 너무 힘들게 살았면서 이제 그런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제 행복한데 또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유. 그럼 누나 안 싸워요? 저는 싸운 적은 없어요. 연애 6년 하면서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안 싸웠어요. 아니 그래도 난 싸우는 거 봤지? 난 싸우는 거 봤지? 혜영 누나는 이제부터 CCTV라고 불러야겠어. 그래, 그래. 다 지켜봤네. 언제 봤대? 야, 내가 왜 못 봐? 연수 누나 지금 당황했어, 지금. 너 눈 시뻘게 가서 나타났잖아. 아, 정말 너무 안 좋은 날이었어요, 제가. 그날이 제가 최고의 악마 같은 날이었어요, 그날. 맞아. 똑바야. 제가 이제 공표를 한 거예요. 나보다 더 이쁘게 입고 더 멋있게 입고 와.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그냥 그런 파티를 만들고 싶어서. 대박이다. 같이 옷을 사러 간 거예요. 근데 연수가 되게 공리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공리하면 연수가 생각나고 영리하면 연수하면 공리가 생각나는 약간 차이나 그런 차이나 카라. 예. 슥슥 딱 붙는 예. 거. 약간 그건 아직도 치파오 치파오. 이렇게 너무 많이 파지도 않고 진짜 너무 보수적인 치파오 스타일을 딱 입었는데 괜찮겠다. 그 좀 파지기도 했고 뭐 아무튼 몸매 이렇게 드러나는 옷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옷입니다. 예. 그 옷이 이제 지창이는 그게 싫은 거지. 몸매 드러나는 너무 섹시하게 보이니까. 애기 아빠가 일단 그때는 보수적이었어요. 되게 짧은 치마도 못 입고 뭐 파진 것도 못 입을 그치. 때였어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 너 무슨 중국집 그거 아르바이자 지창이가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한테 너무 안 어울리고. 몸매가 드러나기 싫은 거야. 그렇지. 약간 좀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옷으로 다 정해놨는데 다른 옷을 생각해놓는 옷이 없는데. 그러면 여자는 멘붕되죠. 어떻게 옷을 어디서 뭐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옷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머. 남들은 다 화려하게 지금 막 찍고 있는데.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 맨날. 맞아 맞아. 지창이 오빠가 좋아하는 그 신경이에요. 그래 막 엉엉 울고 막 눈 퉁퉁 부어가지고 그냥 원래 입던 옷 완전 어머 맨날 입던 옷을 사과 선생님 뭐 어머 세상에 사과 선생님 지창이 형이 옷에 대해서 옛날에 옛날에 지금 그러면 안 누나 지창이 형 연애할 때는 힙합 바지만 입고 다니셨겠네요. 치마 짧으면 안 나갔어요. 갈아입고 갈아입고 와. 그래서 그날 우리는 지정 입고 지금은 진짜 안 가고 지금은 이제, 내가 무슨 옷을 입든 그러니까 뭐 지금 좋아진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날 아니 그날 눈총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괜찮아 그때 사진 다 없었어 나 괜찮아 그때 사진 다 없었어 나 다 없애갖고 너 그 사진 입고 지난 게 아니라 뭘 생각하든 상상 이상 둘이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그 와중에 연수가
파란 신발들 막 비즈 박히고 막 이런 신발을 신고 왔어요. 제가 야, 그래도 신발을 신었다. 그랬더니 내가 이 신발까지 안 신었으면 이혼해야 했다. 아, 그건 기억 안 나. 아니, 아, 진짜? 나한테 그랬어. 발톱 나온 게 신고 왔어요. 진짜 뭐 이제는 되게 틀려졌어요. 이제는 뭐. 이제는 뭐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 했던 말과 행동들이 나중에 커서 생각하면 너무 막 미치는 거 있잖아. 너무 창피하고 이런 거 있잖아. 다 그렇지. 이날 내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날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또 있어? 어이구야.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났구나. 이날이 행복하게 결혼식 사회도 보고 뭐 해서 그리고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김승우 형이랑 김남주 씨랑 몰래 연애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사람들은 전혀 몰랐는데 승우 형이랑 같이 막 먹고 막 그래서 여기서 막 우리끼리 이렇게 올리고 잠깐 뭐 화장실 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김남주 씨 그 차에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거 어디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거를 멀리서 보고 김승우 아 진짜 나는 김남주 씨가 그 차를 타고 있는 거를 난 알고 있었지. 우리는 알고 있었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몰래 벌써 만나고. 아 그럼 김남주, 김승우의 두 연애를 얘기를 해야겠네. 또요? 또 자꾸 생각나. 어느 날 여자 언니가 이제 김승우 씨랑 드라마를 찍어가지고 노즈말이라는 드라마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이는데 김승우 씨가 뭐 놀러 온다는데 놀러가고 우리는 아 좋아 말해서 왔어요. 그때 당시 김승우 진짜 멋있었어요. 멋졌지. 아이고, 잘생기셨어요. 지금도 멋있지만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일단 김승우와 이뤄질 수 있는 팀은 딱 두 명밖에 없었어요. 김남주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최지우, 김남주. 나머지는 다 못 다 결혼했으니까. 어머. 김남주 씨가 우리 김승우 씨랑 놀 때 둘이 사귀는 거 우리한테 속였거든요. 처음에 속였어요. 처음에 속였거든요. 그런데나 약간 좀 성격이 지가 A병이 나도 A병인데 지가 A병인 줄 알고 A병인 척 하다가 나중에 B형이야. 자기 B형이라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뭐가 얘기, 중요한 거야? 아니 왜냐면 혜영아 나 그래서 너랑 왠지 통하는 거 같아. 우리 둘이 A병이잖아. 제가 아니, A병 아닌지 아닌 거 같아. 너도 A병 아니? 저 A병이. 진짜? 아 뭐죠 이거? A병 아니고요? 머리를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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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지. A병 맞아. 아니 그래가지고 자기가 A병이라서 우리 둘이 왠지 이렇게 돈독한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면서 혜영아 나 승우 오빠랑 사겨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 너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처음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너 그 말을 들으니까 내 가슴에 정말 꽃봉오리들이 갑자기 확 꽃이 피는 것 같이 너무 행복해. 처음 얘기했던 사람이 저예요, 남주가. 이렇게 보면은 친한 사람들끼리 모임에선 진짜 혜영 씨가 분위기 날 거죠. 정말 중심, 독보적인 존재. 중심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멋져요. 진짜 쿨하고 멋지고 마음도 넓고 형이랑 다르네요. A병. 자, 얘 되게 웃기지게 줄게 이 아줌개. 우리가 이제 순수한 우리 최지우 씨가 해피투게더라는 게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노래방 간 거예요. 막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옆에 이휘재 씨가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이재 씨가 우리 방에 이제 온 거예요. 다 연예인들이니까 뒤에가 껌을 짝짝 치고 있었거든요.